네, 안녕하십니까. 28강의 4번 어휘추론입니다. 노화이죠. 노화인데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서, 나이 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명한 요즘에 그 나이 드신 노인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도 유명해요. 요즘에 할담비, 예? 지병수 할아버지인가요? 이분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이분보다는 이른바 그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모델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니어 모델들이 계신데요. 바로 이제 김칠두라는 분이신데, 이분 여러분 뭐 광고에서 보셨을 겁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 아유 할아버지가 주책이야 이런 얘기 하셨을 텐데, 65세시고 그냥 어리고 젊은 모델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중후한 매력,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요즘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요즘에 각광받는 계기를 갖게 됐을까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첫 번째,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과거에 60대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그냥 생일잔치를 하죠. 그리고 칠순도 좀 부끄러워하십니다. 80을 넘어야 그때 가서 야 진짜 나 오래 살았다 이런 거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래 살지 못했고 또 건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고 끝이라는 의미가 들었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또 건강하게 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에 혹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어휘추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ABC 단어부터 갑니다. A번은 visibility, 눈에 보인다. Invisibility, 그러면 반대말이 돼서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 B는 establish, 설립한다면 challenge는 도전받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설립되어진다면 공고해진 거예요. 단단해졌죠? 근데 challenge로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 맞아? 라고 남들이 도전을 막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번의 diminish는 줄어든 거고요. heightened는 고양된 것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 시작하시죠. The impact of the old growth of the older generation. 누가 봐도 동사는 is. 인정? 주어는 앞에 있는 단수 one. 그럼 중간에 있는 녀석은 누구냐? 전치사구로 설명이 되는 거죠. 나이든 인구에 대한 성정에 대한 한 가지 영향입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돌아가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성장한 겁니다.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것은 increase 빈칸, 노화에 대해서 visibility, 눈으로 보이게 됐고 invisibility,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딱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까 보니까 노인들 별로 노인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노인들이 길에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crease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어휘추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거 어디 있다? 그 뒷문장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인식이 더 커진 거예요. 안 보이면 인식이 커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자주 보여야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독특함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식이 또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렬 구조를 보면요, 여기 end가 나오는데 뒤에 about이 나오고 여기 about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 사이에서의 인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노인에 관해서, 두 번째는 수많은 노인들 사이에서의 독특함, 수많은 노인들 사이에서의 다양성, 그거를 우리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인 그러면 아유 저 조만간 어쩌쩌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방금처럼 시니어 모델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막 그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A번의 정답은 visibility, 노화가 좀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As older people become more numerous and visible. 바로 튀어나왔죠. 나이 든 분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눈에 띔에 따라서 stereotypical attitude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disadvantage older people be likely to, B번을 향해서 동사로가 돼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이만큼입니다. 과거에 노인들에게 장점이 아닌 단점을 심어주었던,
노인들에게 힘을 주지 못했던 그런 차별적인 관행 그리고 고정관념적인 태도들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의 노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고정관념이 강해진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아닌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challenge 됩니다. 또한 근거로 for example 예시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B번의 근거로 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In comparing magazine advertisement in year 2014 to those from 1980, 1980년들의 그것들 그리고 2014년의 그것들은 뭐냐면 같은 대상들 분홍 분홍으로 연결할게요. 앞에 있는 분홍 복수 한 개밖에 없다. 잡지 광고입니다. 2014년의 잡지 광고의 것들과 1980년대의 잡지 광고들을 비교해 본 것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We see a marked increase in both number of ads. 광고의 숫자에서부터 바로 숫자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That feature older people,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average age of the male model. 두 가지가 증가하게 됐다는 거니까 병렬 구조로 봤을 때 and 병렬로 in the average age, 그 다음에 in the ad, number of ads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좀 헷갈리니까 좀 다른 색으로 가는데 both A and B가 되어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둘 다 number average age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광고의 숫자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모델들의 평균 나이 또한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80년대와 2014년이니까 34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잡지를 보던 사람들이 계속 그 잡지를 볼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과거에 30대였지만 64세가 된 분들한테 아직도 당신은 이거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좀 나이 든 모델을 안 쓰다가 이제는 쓸 수 있다.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광고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죠. 그렇지만 우리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changing along with 빈칸한 awareness aging society. 사회의 나이 든 사람들에 관한 어떤 인식 때문에 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인식이 낮아지고 노인들은 똑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일하시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봉사활동 다니시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자전거 여행 가셨어요? 2박 3일?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양된 인식, 하이튼으로 정답을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there may be no better example of this trend. 이 트렌드보다 더 좋은, 트렌드에 관한 이거보다 더 좋은 예시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than과 better가 나와 있습니다. Skyrocketing popularity TV personality Betty White, age 92 at the time of this writing. Betty White 얼굴 한번 봐야죠. 아, 귀염둥이 아줌마네요. 할머니네요. 예, 우리 어머님 닮으셨는데 이분이 92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분의 인기가 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에서 미국 얘기겠죠. 이분의 인기보다 더 이 트렌드를 설명하는 건 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베티 화이트 옛날에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 우리 따지면 약간 삼이자 선생님, 약간 그죠? 엄앵란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과거 이렇게 생기셨던 분이 지금도 이렇게 돼갖고 인기가 여전히 대단히 많다 이런 맥락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 이 글을 쓸 시점에 92세가 되는 TV에 나오는 인물인 베티 화이트의 인기, 특히나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이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더 좋은 예시는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휘치로운 글이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19살이고요. 이제 곧 대학을 가거나 혹은 직업을 선택하게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이 영원히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3개, 4개 이상의 직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어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죠.
주된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계속 만나게 될 언어가 될 테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영어의 본질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28강의 마지막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